자, 저희는 황시폭포에 왔는데요. 여기 이동할 때 표를 하나 사야 돼요. 여기를 지금 봤는데요. 외국인은 좀 비싸고 자국민은 조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카트를 타고요. 저희는 갑니다. 황시폭포로. 자, 이 골프장 카트 있죠? 골프장 카트를 타고 저희는 황시폭포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타고 이렇게 길길마다 바나나 나무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황시폭포 가는 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아까 한 팀 있긴 하던데 지금은 아무래도 다 바나나 나무에 있습니다. 이게 마을이에요, 마을. 올라가면서 집들도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카트를 타고 이렇게 내려요. 내리면은 사바이디 이렇게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팔고 열대 과일도 팔고 보이시나요? 예, 이게 돔이에요. 돔, 역돔. 닭고기 해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많이들 팔죠. 사탕 팔고 길거리에 옷들도 이렇게 판매들도 하고요. 애기들 전통 의상 메뉴큐 칠하느라 정신없네요. 과자는 안 팔고 이게 이제 전통 뭐 새총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팔고 모자도 팔고. 담배 피는 거야? 응. 어떻게 담배를 펴? 여기다 담배를 대고? 네. 미스터 문은 하나 샀어요. 사고 일단 황시를 또 이렇게 보면 다 이제 뭐 먹거리랑 뭐 이렇게 뭐 라오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애기들도 이렇게 있고요. 뭐 식물들도 팔고 사바이디 여기서 보면 길거리 음식 뭐 과일부터 해서 다 이렇게 황시폭포 이게 입구입니다. 이제 황시폭포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 또 예매 또 해야 돼?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쪽 사람들이 많아요. 동양인들보다 유럽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길만 있고요. 고개를 가봐야 돼. 예,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서 황시폭포를 가고는 있습니다. 길 외에는 뭐 이게 보시다시피 다른 거 자연 훼손을 안 했어요. 곰도 있고. 어떤 거? 곰. 예, 올라가면 곰도 있다네요. 와, 나무들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와.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판백나무 막 이런 거에서 여기부터 뭐 자연의 숲. 곰 어딨냐? 이 안에 우리 안에 곰이 있다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저 위에서 곰 자고 있네요. 저 곰 그냥 자고 있네요.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저 위에 있잖아. 네. 저 시커먼 거. 네, 저 곰인데요. 우리 반겨주질 않네요. 오! 곰들이 다 저장이 있어요. 우리한테 관심을 안 줘. 네. 여기 보면요. 일반 반달 가슴곰이라 해가지고 친절하게 한글로 이렇게 한국 정부는 최근 웅당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웅당산업을 위해 사역되는
개체들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잘 읽어보세요. 곰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광시폭포인데요. 우리 올라가는 길인데 저렇게 계곡에서 이게 내려오는 물입니다. 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슈가 납니다. 와, 자,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어때요? 이게, 우리 물도 참 파라요. 이게 황시폭포예요. 근데 이거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아, 이게 뭐야? 이러시겠지만은요. 잠깐만 있으세요. 제가 진짜 황시폭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작은 황시폭포예요. 와, 어때요? 멋지죠? 근데 이거 말고 위로 가면 더 큰 폭포가 있어요. 더 큽니다. 이 계곡 이렇게 발들도 많이들 담그시고, 예전에는 여기서 수영들도 많이들 하시고 왔는데 지금 절기상 건기라 좀 많이 추워요. 그래서 지금 헤엄치시는 분들은 없고요. 더 큰 폭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폭포를 향해서 저희는 또 차한차히 또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자, 밑에 쪽은요 수영을 못 하는데 여기는 수심이 180이에요, 180. 예, 수영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예, 황시폭포에서 이렇게 물놀이들도 하십니다. 애기들도 그렇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유럽 쪽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즐깁니다. 이렇게 둘러보셔도요, 대부분, 그리고 저쪽은 이제 뭐 비키니 입으신 분들도 저쪽에서 시구들 계시지만은요, 서양이신 분들이 많아요. 동양인은 뭐 현지인들 빼고는 그렇게 크게 뭐 저희 말고는 없어요. 이게 계속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황시폭포까지 올라갈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와, 올라가다 보면은 나무들이 수령이 어마어마해요. 예, 진짜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석회암인 것 같아요. 석회암 보시면은 석회암인데, 아, 진짜 멋지다. 올라가면서 계곡이 계속 위로 쫙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네, 저희가 이쪽 이제 물이 낙차, 저희가 이제 올라온 데고요. 계속 물이, 물 색깔도 너무 좋고 너무 깨끗해요. 와, 폭포 물소리가 너무 좋네요. 이게 다 석회암이라는 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 위에 두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큰 폭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유럽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인도 분들도 많고. 와, 여기 보면은 물고기들 봐봐요. 물고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미스터 문은 저기서 모자 쓰고 뻘짓거리 하고 있죠. 와, 이게 황시폭포인데요. 진짜 그림 같지 않나요? 그렇다고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더 멋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뭐 푸드 같은 거 커피숍 같은 경우도 예, 있지만은요. 예. 와, 여기 있는데 물보라가 쳐가지고 엄청 시원해요.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올라가면은요, 가장 큰 예, 황시폭포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단계예요. 네. 계속 한 번만 더 있다, 한 번만 더 있다, 마지막이다. 네, 아직 아닙니다.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진짜로 마지막 거 보면은요 입 쫙 벌어지실 겁니다. 진짜 만족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식사들도 하실 수도 있고 네, 도시락 같은 것들도 이렇게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식사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여행 오신 분들이 네, 상당히들 네, 많으시죠. 자, 네, 여기 또 사진도 찍어주십니다. 네, 바로 앞에 오시면은요, 자, 이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서 있죠. 자, 5, 4, 3, 2, 1. 이게 황시폭포예요. 예, 이게 가장 큰 예, 폭포입니다. 황시폭포. 예, 이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예, 전 세계에서들 오십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흘러내립니다. 자연적으로. 자, 인위적인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거 하나 보러 오들 많이들 오세요. 전 세계에서. 엄청 시원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예. 이걸로, 예, 황시폭포. 영상은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네, 구독, 좋아요 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